자기 왔어? 짜잔! 자기가 좋아하는 하얀 쿠페를 준비했어. 이거 예쁘지? 옵션? 옵션은 자기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넣어봤어. 어때? 나 예뻐? 바바바바바바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리스 왕 김 팀장입니다. 자, 오늘도 별말하지 않겠습니다. 아, 이 이쁜 자태 보시면서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 바로 시작합니다. 어떻습니까? 제가 또 출고했습니다.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. 바로 외장 색상은 인기가 너무 많은 젯블랙. 내부 시트는 바로 진리죠. 보르도 레드 시트. 제 영상 자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 젯블랙의 레드 시트 차량을 국내 최초로 출고해서 영상까지 딱하니 업로드를 했습니다. 와, 진짜 제 카이엔 쿠페나 카이엔 영상들이 조회수가 뭐 정말 많이 남아 5-6천인데 와, 이건 벌써 만 몇천이 넘어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막 문의가 저한테 그냥 빗발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이거 올리면서 와, 이거 진짜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문의 많이 오면 어떠나 걱정을 했는데 진짜 마침 또 막 조회수가 터져가지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근데 요즘 뭐 물량도 없고 이거 진행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조건을 맞는 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정말 운이 좋게 또 이 차도 출고했고 뭐 나중에 말미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 보시고서 또 출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단 문의 주세요.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참 사람이 운명이 어떨지 모른다는 게 차량 출고하신 분께서는 서울 강남에서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거든요. 첫 문의가 좀 카톡 나지만 8월 16일이에요. 예, 8월 16일.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만에 지금 이 차를 추구하는 셈인데 정말 모든 게 다 맞아떨어졌어요. 이 차가 또 스탁이 나왔고 또 우리 대표님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정말 운이 좋게 이 차 추구했는데 와, 감개가 새롭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을 출고하면서 이 플래티넘 에디션만의 뭔가 이 특별한 점 그리고 옵션이 많이 들어간 기본 옵션 등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막 중구난방 좀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어떤 부분이 왜 차량가가 1억 4천이 넘는지 그 부분 한번 제가 샅샅이 찝어드릴 테니까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 옵션이 궁금하신 분들 다 제가 실차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따라오세요. 자, 차량가가 기본이 그냥 1억 4천이 넘어요. 왜 넘냐? 자,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요 보이세요? 바로 PDLS 플러스 이게 29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게 기본으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여기 중간에 인네이로 사틴 색상의 인네이가 에어 인테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680만 원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옵션이 뻑하니 들어있어서 앞모습이 일반 차량과는 달라요. 아마 카이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플래티넘 에디션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외장에 관련된 거는 많이는 없어요. 근데 몇 가지 또 짚어드리자면 이런 이제 도어 몰딩들이 있죠. 이런 부분들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기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카이엔 국민 휠이죠. 바로 21인치 RS 스파이더.
그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에어 PASM, 에어 파짐이라고 하죠. 에어 서스펜션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R22, 바로 22인치, 그래서 1인치 업 해가지고요. 옵션가가 약 190만원 정도 추가된 차량입니다. 자, 그리고 운전석 입구에 보시면 바로 플래티넘 에디션이라는, 자, 이 레터링이 딱 하니 박혀 있죠. 자, 그리고 요 창문도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요렇게 뭔가 이 금속성의 예, 도어 트림, 요게 또 이제 알루미늄 트림이라 가지고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또 밑에 보시면 보스 오디오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유리막도 잘 되어 있고 진짜 번쩍번쩍한데, 자, 그럼 뒷모습에서는 어떤 부분이 기본이냐, 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바로 이 두 발짜리 스포츠 테일파이프 블랙, 요게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. 근데 뒷범퍼가 일반 카이엔 쿠페와 조금 다를 겁니다. 그 이유는 이 차량에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앞 어떤 이 범퍼와 이 범퍼 하단부 부분과 이 뒷범퍼 부분이 모양이 굉장히 스포티합니다. 그 부분들도 차이가 있죠. 야,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, 이거 광활한 거 보소. 와, 진짜 이게 스포츠 배기 옵션이 없는 차인데요. 그래도 3000cc 포르쉐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그릉그릉한 배기음이 있습니다. 일단 들어오면 요 저를 반겨주는 카본 핸들, 근데 요것도 60만원 일단 옵션을 넣으셔야 돼요. 근데 이거는 무조건 넣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. 아, 요것도 딱 기본으로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요거는 기본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로 스포츠 크롬 패키지도 기본이고, 이 차량에는 통풍 시트도 또 기본입니다.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, 그리고 소프트 크로징 도어, 굉장히 기본 옵션들이 빵빵한데, 이 스포츠 시트도 60만원만 추가하면 되고요. 이 헤드레스트 부분에는 프로쉐 이 방패 마크가 떡하니 이제 각인되는 모습. 그리고 여러분, 야, 이거죠. 바로 보르도 레드 시트. 요거는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. 옵션가가 무려 70만원. 하지만 진짜 이 가죽 옵션은 다 넣어야지만 요런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 트림, 이런 부분들이 전부 천연 가죽이 들어간다는 거, 그거 확인하십시오. 옵션가가 무려 570만원. 근데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. 그 포르쉐는요, 하이패스 이런 것도 기본으로 잘 안 해주거든요. 나와서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여기 지금 블랙박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나비 가장 최신 모델 QX3 8000 제품을 제가 달았습니다. 이런 것도 디테일이죠.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깨알같이 한번 제가 자랑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깨알같이 디테일한 부분은 바로 요 시트 색깔 보시고, 약간 은색처럼 보이는데 은색이 아니고 크레용 색상이네요. 이 크레용 시트벨트도 입니다. 자, 이제 기본 옵션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. 몇 가지 안 남았는데, 이 차량에는 이 뒷바퀴를 조형해주는 리어 엑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리어 엑슬만 기본으로 사용하셔도 좋고, 여기에 이 PDCC, 400만원이 넘는 요 PDCC, 이 롤을 잡아주는 이 PDCC 옵션까지 조합해서 쓴다면 정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는 지금 낮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진짜 아무 옵션 없이도, 예, 이 차량만으로도 많이 이제 옵션가 들어서 할 수 있지만, 그래도 막 색상이랑 뭐 시트 정도는 골라야겠죠. 예,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기본 옵션 정말 빵빵하게 들어갔다,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와, 진짜 이 카이엔 쿠페는 정말 저한테 드림카예요. 제가 지난번에도 추구했지만 이번에도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자, 이 차량 차량가에 걸맞게 제가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, 아까 말씀드린 최신형 아이나비 블랙박스, 그리고 유리막 코팅, 생활보 비페프, 폴매트까지 제가 듬뿍듬뿍 담아드렸습니다. 다만 이 포르쉐 특성상 기본 이제 추구용품이 조금 빈약해요. 예,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요 차량 우리 대표님께 갖다 드리고 이제 출발할 건데요. 아, 대표님 다시 한번, 예, 차 이렇게 또 운 좋게 빠르게 제가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. 앞으로도 제가 더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저의 큰 힘입니다. 이 방패마크 감상하시면서 저는 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